네, 반갑습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10월 1일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나 또는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주식 시장을 선점하는 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경제TV에서도 여러분들이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서 상당 부분 뭐랄까요, 이제, 뭐, 인기 많은 전문가, 그렇게 다시 한번 더, 처음부터, 뭐, 단추를, 잘 꿰게 됐는데, 그만큼 우리가 주식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제가 좀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그리고 질 좋은, 그리고 좀더 빠른 정보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엔 한국경제TV 이상로 육감투자가 1시 50분에 방영됩니다. 가입 문의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요 위에 1599-0700번이나 79169에 8725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그에 따른 문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을 같이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한번 드리겠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중국 증시는 휴장을 했습니다. 왜 휴장을 했느냐? 결국에는 국경절 연휴가 시작되었다. 아이고, 글씨가 개판이네요. 마음이 급해서 그래요. 국경절 연휴. 국경절 연휴. 그리고 니케이가 오늘, 니케이도 오늘 올랐죠. 자, 오늘 좀 봐주십시오. 제가 오늘 시간이 많이 요즘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틀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하고 유튜브에 하루에 한개 마감 시황은 꼭 올린다. 그걸 제 자신과 약속했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올리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환율이 오늘 1200원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1200 이런 40전을 기록했어요. 결국에는 제가 뭐를 했습니까? 우리가 이런 9월달 시장에서 10월달을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9월 달에는 금리 인하 또는 그리고 환율 자체가 워낙 약세 기조가 나타난 건 아니었죠. 하지만 제가 시장을 선점해야 된다. 결국에는 급등할 수 있는 재료, 시장에 대해서 상승할 수 있는 재료에 대해서 선점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환율 자체가 결국엔 1200원대를 돌파해서 올라간다는 거죠. 저 말은 뭐냐? 환율이 워낙 약세 기조에 완전하게 접어들고 있다라고 뜻을 받아들여야 돼요. 1190원, 우리 1199원하고, 1198원하고, 1200원하고는 천지차입니다. 이런 100원, 이런 단위 자체 딱딱 떨어지는 가격을 사실상 한 번만에 돌파하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앞에서도 지금 환율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가 이 환율 같은 경우에도, 자, 보십시오. 원달러 환율이, 자, 한번 지어볼게요. 원달러 환율이 앞에서 이 1200원대에 대해서, 자, 계속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왔다 갔다리 했었어요. 그 앞서서 한번 1200원대 돌파해서 올라갔던 적이 있었죠. 그리고 갑작스럽게 환율이 또 빠졌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한번더 올라간다는 것은 이번에 올라가면 다시 안 내려온다고 봐야 되죠. 그만큼 상당한 의미를 가지는 1200원이다. 그렇게 판단할 필요가 있고, 그럼 이 1200원대를 넘어갔을 때, 1200원대, 이 환율에 대한 1200원이 여긴데, 자, 이 1200원대를 넘어갔을 때마다 이슈가 됐던 게 뭐냐? 결국에는 환율의 워낙 약세 기조가 나타났을 때 성과를 보일 수 있는 종목군. 그러니까 수출주가 되겠죠, 수출주. 우리가 수출주라고 하면 일단 전기전자하고 자동차, 전차 군단이 우선적으로 그에 따른 모멘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포트에서 이런 전기전자라든지 자동차 업종 중에 한 종목이라도 보유는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런 포트를 미리 9월 달에 구성을 해서 10월 달에 이 랠리가 이어질 때 그때 수익으로 이제 돌아서서 이익실을 언제 할 것이냐, 그걸 이제 컬렉트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만큼 좀더 빠른 게 우리가 반영을 해줘야지만, 좀더 빠르게 반응을 해줘야지만, 시장의 재료를 선점을 해야지만, 주식 시장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선점하는 재료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수출주가 반대로 오를 때 거기에 대해서 반사적으로 빠지는 곳이 어딜까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음식료가 되겠죠. 음식료 이런 것들은 원재료 가격이 비싸진다는 얘기잖아요. 가공식품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런 음식료 없죠. 또는 내수. 그죠? 그리고 원화 강세가 보일 때, 우리가 종목이 강세가 보이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군들이 지금은 또 쉬어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확률이 높다. 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도 상승을 했고, 코스닥도 오늘 모처럼 만에 1.6%가 올랐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제약바이오의 힘이 오늘 시장에 그대로 드러났는 거예요. 사실 이 코스닥이 IT가 엄청나게 오른다 해도 지수가 1.6%씩 오르기 힘들거든요. 여전히 코스닥에서 시가총액에 대해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제약바이오다. 그 자리를 다시 한번 더 오늘 확인해줬다. 재확인해줬다. 뭐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자, 요 부분은 좀 이따 다시 한번 더 여기 이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수급 잠깐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보시면 오늘 여기 이제 코스피인데, 코스피는 오늘 외국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매도를 쳤습니다. 매도를. 근데 여기에서 제가 중요한 세력이 있다 했죠. 바로 요 투신권하고 보험권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요 두 가지 물량은 자산운용사 물량이에요. 자산운용사. 네. 우리보다 정보력이 빠른 애들에 대한 물량이라는 거죠. 그럼 이런 애들이 지금 저가 매수가 지금 유입되고 있거든요. 저가 매수. 자, 수급을 잠깐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업종별로 돌려가지고. 자, 보십시오. 대형주, 제조업, 의약, 금융, 전기전자. 금융은 뭐겠어요? 결국 증권주에 대해서도 저가 매수가 조금씩 유입되고 있다. 그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겠죠. 자, 연기금도 마찬가지로 포지션을 지금 현재 잡아가는 겁니다. 전기전자, 의약품, 서비스. 자, 이렇게 포지션을 좀 잡아간다 봐야 돼요. 그러면 이 외국인들은 오늘 어디를 팔았냐? 외국인도 결국에는 전기전자 업종을 팔면서 지수를 조금 누르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지만, 결국에는 이 투신에 대한 적극적인 매수가 시세를 불러일으켰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이 상황을 보더라도 결국 2040포인트에 대한 지지를 밟고 난 다음에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고가 근육 같은 경우에도 저항에 대해서 움직임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쉽게 넘어가기는 힘든 자리예요, 사실. 이 자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게 그냥 매물 때만 봐도 상당한 매물권역이 지금 현재 쌓여 있거든요. 말 그대로 이 자리 자체를 이제 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한데, 그 힘에 대한 부분 자체가 지금은 뭐랄까 이제 조금은 재정비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다. 그래서 이거를 쉽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때는 뭔가에 대한 호재 모멘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런 호재 모멘텀이 딱히 떠오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코스닥이 오늘 모처럼 많이 올랐죠. 자, 일단 외국인들, 그리고 투신권이 지금 매수가 들어갔죠. 투신. 자, 투신이 뭘 샀는 걸까요? 오늘 제조, 유통, 뭐 제약 이렇게 샀는데, 원래는 IT, 뭐 IT 종합 이런 것들이 뜨는데, 결국에는 코스닥에 대해서 코스닥 100을 샀다는 것은 뭡니까? 결국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 대해서 베팅이 들어갔다. 코스닥 지수도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결국 시장 자체가 이렇게 뭐랄까 이제 시장에 대한 하락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지금 시장은 나쁘게 볼 때는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언제 넘어가느냐, 거기에 대한 시기적인 부분, 그리고 몇 포인트를 지지받고 갈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기간이지, 시장이 안 올라간다고 생각할 때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거기에 대한 포인트는 상당히 다르겠죠. 지금 시장 자체는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건데, 다만
저가에 대한 포인트를 여기를 찍을지 아니 밑에를 찍을지 그에 따른 차이를 얘기하는 거지 시장이 안 올라가는 건 아니다. 저는 무조건 올라간다 보거든요. 이것이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저는 형성될 거라 봐요. 그런 부분이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고 계속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수급적인 분위기가 오늘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자, 어땠어요? 오늘은 IT에 대해서 매수를 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생각보다 개인 투자자들이 돈이 몰린 거는 아니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결국에는 지금 현재 외국인들은 매도 포지션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 이 매도는 시장을 때려치겠다 이런 매도가 아니라고 봐야 돼요. 저가 매수를 유입하기 위해서 지수의 좀 더 하단을 매수 권력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빼는 일종의 조정 행위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기간은 뭐냐? 기간은 결국엔 지금 현재 자리도 저렴하다. 그래서 저가 매수가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기간의 저가 매수,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 이런 게 오늘 시장에서 가장 핫한 부분이었다. 꼭 알아둬야 될 상황이다.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시장이 오늘 시장을 한번 같이 보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때까지 안 움직였던 구간의 종목군들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계 종목군들도 잘 안 움직이죠. 원래.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정유주도 조금 쉬어가고 있었는 분위기였고요. 거기에 뭐 오늘 제일 뚜렷하게 오른 것이 이런 제약바이오였는데 그리고 2차전지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조선 그리고 5G 최근에 주춤했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조금은 쉬어가던 그래서 쉬어가니까 가격적으로 좀 더 매력있게 보일 수 있는 가격 권역까지 내려왔던 그런 종목에 대해서 상당히 뭐랄까 냉정한 매수? 그런 부분 자체가 나타난 부분이 아닌가 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 보겠습니다. 자 2번도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아, 1번 보겠습니다. 1번. 자, 미국 증시 말 한마디에 안도렐리. 투자 심리 방향은. 결국 무슨 말에 안도렐리를 보였느냐.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 자, 이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뭐랄까요? 지금 현재 시장 자체 이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가 나왔다가 오늘 다시 한 번 더 조금은 거기에 대해 무마시켜주는 그런 얘기가 나옴으로써 바로 무역 규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상장 폐지까지 논해야 된다라든지 그런 얘기들이 나왔지만 그게 다시 한 번 그 정도는 아니다. 와전된 부분이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밝힘으로써 시장이 다시 한 번 안도감에서 반등이 나왔는데요. 결국에는 큰 의미를 두기 힘들다는 거죠. 그냥 지금 어떤, 옆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냐면, 자, 뭐, 잠깐 해외 증시 보시면, 자, 보겠습니다. 아, 일봉이 안 뜨는데요. 자, 빨리 제가 한번 틀어볼게요. 그냥 옆으로, 자, 단봉형, 지금 여기 주봉인데, 자, 화면에 나오는 거, 여기 이제 주봉이거든요. 주봉상도 보면 옆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옆으로 이제 거의 그냥 똑같은 형태로 지금 옆으로 움직여가는 행위고요. 자, 그 부분을 고려했을 때 일단은 뭐 반등에 대해서도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고 상단도 제한적이고 하단도 제한적인 상황이 현재 되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화면 뜨면 곧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다우 증시인데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26,800포인트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됩니까? 지지권력으로 작용하고 있고, 대신 하단이 26,400까지 열려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하단이 열려있습니다. 대신 여기 봉의 형태가 어때요? 그냥 단봉의 형태로 뭐 요런 기준이 되겠죠. 요런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그냥 옆으로 저항이 계속적으로 맞는 그런 형태가 현재 나타나고 있고, 마찬가지로 하단도 이런 지지에 대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풀이되고 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하단 자체가 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 10월 10일 미중 무역 협상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고가 권역을 다시 한번 더 터치를 할지, 아니면 다시 한번 더 이렇게 하단으로, 여기 하단으로 내려올지에 대한 부분이 결정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 증시 또 국경절이잖아요.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방향성 자체가 어떤 부분을 얘기하기가, 논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결국 투자 심리, 지금 심리가 좀 더 우선이 되는 그런 시장이고,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빠진 부분에서 반등 나오는 것 뿐이지, 그것이 뭔가에 대한 주도 패턴을 가지고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3번 셀트리온, 신라젠, HLB까지 제약바이오가 살아나고 있다 라는 건데, 일단은 오늘 셀트리온도 호재가 있었고, 신라젠도 호재가 있었고, HLB도 호재가 있었습니다. HLB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큰 반등이 나왔는데요. 저는 사실 이게 못 올라갈 줄 알았거든요. 그냥 여기에서 멈춰버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강하게 현재 나타났고,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막고 있는 부분인데요.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못 뚫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어느 정도의 고가 권역이 형성되지 않나, 또 그렇게 저의 예상이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또 이것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정도가 이제 고가 권역에서 또다시 하단에 대한 테스트를 이루어내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고요. 신라젠이 참 서글픈데요. 오늘 이제 상한가는 가긴 갔는데, 이게 5만원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빠져버린 거기 때문에, 상한가를 갔어도 이게 뭐 우리가 이제 입맛이 영 안 좋죠. 왜냐하면 이게 두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5만원대, 4만원대 주식이었는데 지금 이제 갑작스럽게 하락이 크게 나타났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여기에 한번 시세를 붙였기 때문에 거래량이 어때요? 점점점 하단에서 좀 붙고 있습니다. 붙고 있다는 것은 시세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리 자체가 이제 주봉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 이런 자리가 될 수 있겠죠. 이런 자리. 그래서 12,000원을 기점으로 해서 반등이 좀 더 올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인데요. 셀트리온은 요거는 이제 주가 반등 계산기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하락 자체가 여기에서 지금 요렇게 이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반대 여기 포인트로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다이렉트로 빠졌기 때문에 209,500원 정도 되네요. 209,500원. 그다음 하단이 이제 137,500원인데 적어놨네요. 그러면 165,000원 정도, 이 자리 165,000원이 1차적인 부분의 목표 가격이다, 그죠? 그리고 그 위의 가격이 182,000원 정도 되겠다, 그죠? 일단 요 자리에서 지금 현재 돌파를 하고 지지를 밟고, 지지를 요새 밟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뽑아냈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는, 고가에 있는 182,000원, 뭐 185,000원 정도까지는
오르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좀 더 정비를 해본다면 한 요 정도 자리까지는 반등이 좀 더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 봅니다. 사실 여기 위로 올라가줘야지만 우리가 추세적 상승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지금 여기에서 이제 반등 나오는 것은 큰 의미를 아직까지 두기는 힘들거든요. 다만 현재 이 제약바이오 업종이 생각보다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가격이 38만 5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일단 오늘 반등이 상당히 중요한 자리였죠. 오늘 반등이. 왜냐하면 여기가 갇혀져 있는 자리였거든요. 근데 그 자리를 지금 오늘 돌파를 했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작년에 2018년 1월 달에 16만 원이에요. 근데 16만 원짜리가 지금 많이 빠졌네요. 진짜 이게 37,700원까지 빠졌다 지금 반등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빠졌는데 반등이 요거밖에 안 올라온다 그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추가적인 반등이 좀 더 나타나겠죠. 그래서 요번에 여기 밟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 다음 자리가 얼마인지 한번 계산을 같이 해보면 79,200원이죠 하단이 그냥 37,700원입니다 마찬가지로 53,600원 요 자리가 이제 저항이 1차적으로 왔고 그 다음 63,400원입니다 요 정도군요. 앞에서 떨어졌던 앞에서 크게 떨어졌던 요런 자리까지는 한 번에 대한 반등 나타나지 않을까 요렇게 그려봅니다. 그래서 한 최소 6만원에서 63,000원 요 사이에서 움직일 확률이 높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홍정욱 관련주 정치 테마주 순환매 정치 테마주 분석했는데 우리가 일전에 홍정욱 관련주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자료가 자 어디 있었더라. 그래서 휘닉스 소재 디지털 조선 태연건스 동양물산 KNN 그죠? 한국내화 SBS 미디어홀딩스 고려산업 한일네트워크 이렇게 있었는데 요런 기업들이 오늘 시장에서 상당한 하락이 나왔죠. 뭐 딸내미 문제 때문에 마약건 휘닉스 소재도 그렇고 그렇죠? 디지털 조선 그래도 뭐 봉을 캔들을 양봉 캔들을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양봉 캔들이 힘이 있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어차피 빠졌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이거든요. KN도 빠졌고요. 대신에 여기에 대해서 반등이 나왔던 것이 이제 대신정보통신이 오늘 유승민 관련주가 또 갑작스럽게 좀 반등이 나는데 마지막에는 또다시 크게 빠지면서 마감을 했고요. 화천기계. 화천기계도 제가 여기서 이제 갭상승은 나올 수 있지만 여기까지가 가격이다. 나오더라도 단기 고점이 형성될 수 있다. 했는데 일단은 여기가 단기 고점이라 보거든요. 그리고 어제 같이 했던 이제 안철수 관련주, 뭐 링네트, 맞죠? 링네트가 일단은 제가 볼 때 제일 강합니다. 링네트, 링네트가 상당히 강하고요. 또 우리가 링네트 하고 기업이 어제 다물 멀티미디어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 보셔야 돼요. 지금. 안철수 테마주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그래서 다른 여타 뭐 홍정욱 관련주나 또는 앞서 뭐 유승민 관련주 이런 것들은 단기적인 이슈가 될 수는 있지만 안철수 관련주는 좀 더 거기에 대해서 시세 자체가 좀 더 올라올 수 있는 범위라고 보거든요. 기업들도 실적이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참고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5번은 이제 중국이 국경제를 이제 돌입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7일까지인가요? 6일까지인가요? 요번에 국경제를 또 상당히 길게 진행이 되는데, 공휴일. 얘네들이 7일까지네요. 10월 7일까지 국경제를 연휴고, 그리고 11월 11일이 중국 또 광군제거든요. 지금 오늘도 화장품 관련주들이 바닥을 조금씩 다지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쉽게 꺼질 흐름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도 한번 봤던 것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계산을 해서 나왔던 것이 한 16만원대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까지 반등이 좀 더 올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 시세 자체가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호텔신라 같이 봐야 되죠. 호텔신라 같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 텍스프리 이런 거는 실적이 조금 부진해요. 실적이. 그래서 반등 자체가 조금 약할 수 있어요. 차라리 화장품이라든지 중국 관련해가지고 면세 사업 관련한 그런 화장품 중국 소비 관련주
이런 쪽에 대해서 순환매가 지금 시장에서 조금 돌아갈 수 있다. 왜냐하면 결국엔 시장이 큰 바운더리 안에서 순환매가 지금 돌고 있다 봐야 되거든요. 왜냐, 글로벌 증시가 정해져 있는 방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이런 화장품주들, 그리고 거기 플러스로 뭐 제가 볼 때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 지금 바닥을 조금 다지는 분위기라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함께 보시고요. 중국 소비 관련주 같이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뭐 027 그죠? 이런 거나 아니면 뭐 보령메디앙스 그죠? 아가방 이런 것들도 지금 바닥을 다시 조금 다지는 움직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장품주 안에서 저는 아모레퍼시픽이 제일 괜찮아 보입니다. 내일장 관심주도 잠깐 보실 텐데요. 일단은 3S, 뭐 3S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제 제가 볼 때 무조건 신고가 간다 보거든요. 여기까지 이렇게 만든 이상 얘네들이 여기서 이런 식으로 빼지는 않습니다. 신고가 간다고 보고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다고 판단하고요. 반도체 그리고 국산화 아직까지 가격대가 월봉으로 보면 상당히 하단이에요. 충분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제 제가 강의를 했던 내용 중에 트리거라고 하죠. 트리거봉이 형성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대해 지지봉도 앞에서 이런 자리가 이제 지지봉으로 형성되겠죠. 그런 부분까지 참고하면 요봉도 지지봉이 되고 증거금 100%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돈물 쪽이라 봐야 됩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어제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이런 것들도 추가적인 부분 관심 있게 지켜보자 라는 말씀드리고요. A테크 솔루션. 자, 요게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인데 오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뭐 이런 기업들이 오늘 반등이 조금씩 나왔거든요. 반등이. 그러니까 요런 기업들이 지금 현재 반등이 조금씩 나오는 것이 결국에는 자율주행 관련해서 오늘도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에 따른 이슈라고 좀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런 A테크 솔루션도 자율주행 중에서 삼성전자와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바닥에 대한 가치가 있다. 그렇게 보고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유비벨룩스. 예, 이게 스마트 카드 또는 신용카드 중국의 우체국 같은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납품을 하는 기업인데요. 이번에 실적이 조금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NHN 이런 거 이제 간편결제 이런 거죠.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제 바닥에서 조금씩 돌아서다 보니까 특히 기관이 이렇게 매수가 고가 권역에서 많이 들어가 있던 종목군들은 우리가 조금 관심 있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다 확인해 보셨고, 항상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날 저희가 이성루 육감 투자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주식에 대한 정보 함께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좋은 기업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